헌터 직업군에 속하는 스카우터. 그 중에서도 아르데타인의 기술 각인을 채용한 캐릭터를 의미한다. 흔히 생각하는 스카우터의 이미지인 유산스카와 달리 변신은 거의 활용하지 않으며 드론과 SMG를 활용하여 전투하는 캐릭터이다. 그 이유는 직업 각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르데타인의 기술 각인은 변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기술스카는 타대딜러이자 지속딜러에 속한다. 타격의 대가 각인을 채용하진 않지만 포지션의 구애를 거의 받지 않기에 타대딜러 포지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스킬 쿨타임은 대부분 짧은 편이고 아덴이나 사전작업에 제약이 거의 없는 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적정내 블레이드 혹은 레이드 출시 초기에 강력한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모두가 레이드에 익숙해지고 딜찍이 되는 세기 말에는 다소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 2023년 5월 벨페로 성능이 많이 올라와서 현재 기술스카의 딜은 1.5티어 혹은 2티어 상위권 정도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처참했던 성능으로 인해 암울했던 과거와 꾸준히 최하위권 인구수를 유지해온 덕에 인식은 마이너한 캐릭, 홍대픽, 장인캐로 많이 남아있다. 특히 엉머니, 핸드거너, 기술스카, 줄여서 어핑기는 인구수 최하위 3대장으로 유명했는데 핸드거너는 아예 스킬 리워크라는 대격변 덕에 인식이 많이 달라진 반면 엉머니과 기술스카는 수치 변동 정도에 그쳐 여전히 실제 성능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기술스카는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바쁘게 움직인다. 기술스카의 핵심 스킬 중 기동타격이란 스킬은 사용 시 캐릭터가 바닥을 구르며 이동하는데 해당 스킬의 쿨타임이 굉장히 짧은 편이라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굶킨 개인이 전장을 활보하는 듯한 인상을 자아낸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주력기들의 쿨타임도 짧은 편이라 부르고 스킬 쓰고 부르고 스킬 쓰고를 빠르게 반복하여 스피디하면서 택티컬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 스킬 사거리, 기동성, 무력화가 매우 뛰어나다. 드론 스킬들은 원격으로 시전이 가능하며 에너지 버스터는 화면 밖에 적까지 때릴 정도로 긴 사거리를 갖고 있다. 기동타격이라는 회피기를 6초마다 사용할 수 있어 패턴 회피에 능할 뿐 아니라 해당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이동속도 버프를 얻게 되어 거의 상시로 프리속이 찍힌다. 순간 무력과 누적 무력 둘 다 아주 준수하다. 특히 에너지 버스터의 쿨타임이 돌아와 있다면 순간 무력은 디스트로이어나 워로드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하다. 하지만 배터리, 스킬 타점, 아이덴티티는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배터리라는 고유 자원 때문에 서폿의 만화 버프, 집중눈, 악몽셋의 이점을 챙길 수 없다. 이로 인해 세팅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으며 배터리 관련 특포의 타협이 강제된다. 고점 스킬트리의 경우 자원 회복음식을 달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드론 스킬들의 타점이 매우 좁은 편이라 에임에도 신경 써야 한다. 어느 정도냐면 조준을 조금만 잘못하거나 보스가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스킬이 통째로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술스카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기술각인은 사실상 성능 좋은 전투각인과 다를 바가 없어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스카우터는 SMG와 드론이라는 두 종류의 무기를 운용한다. 드론은 소환수 판정이라 소환수 이동 키를 활용하여 임의로 조종할 수 있다. 재장전이라는 패시브를 갖고 있어 평타 및 일반 스킬 사용 시 스택당 1%, 최대 5%의 공이속 버프를 받을 수 있다. 시너지는 공증이다. 공증 시너지는 스카우터와 기공사밖에 없어서 겹칠 일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선호되는 시너지는 아니다. 기술 스카가 잘 받는 시너지는 지적이다. 예둔과 회심으로 인해 지적 시너지가 가장 높은 데미지 상승을 보여준다. 스킬은 총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란색 일반 스킬, 파란색 드론 스킬, 보라색 합작 스킬, 변신의 싱크 스킬이다. 일반 스킬은 적중 시 배터리를 소량 충전시켜주고 드론 스킬과 합작 스킬은 사용 시 배터리를 소모하며 적중 시 하이퍼 싱크 게이지를 채워준다. 하이퍼 싱크를 활성화할 시 전투 수트를 착용한 모습으로 변신하여 대량의 실드가 생기고 경직에 면역이 되며 싱크 스킬이 사용 가능해진다. 하지만 기술 스카가 변신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다. 특화를 올리지 않기에 변신 데미지가 별로이기 때문이다. 대신 변신 모션 도중에는 피격 상태 이상 면역이라는 점을 활용하여 넘어지지 않기 위해 사용하거나 기믹 수행을 할 때에 활용하곤 한다. 여담으로 수트의 기본 색상은 하얀색이지만 유산 각인을 채용 시 빨간색으로 변한다. 즉 하얀색 아이언맨을 보았다면 그건 기술 스카이다. 각인은 원한 예둔 볼대 질증 기술 아드일 이정석이다. 높은 공이속과 지적으로 인해 예둔 볼대 질증의 효율이 좋다. 일 자리에 아드 대신 에포를 넣어도 되긴 하나 플레이 타임이 짧은 가디언 토벌 같은 곳에서 효율이 너무 안 나오기도 하고 리트마다 초기화되는 스트레스가 커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기술 스카는 치명타 적중률 관련 특포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 게다가 특화를 올려보았자 변신 데미지만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치명 스탯이 강제된다.
따라서 극치명이나 고치명 세팅이 주류이다. 스킬 쿨타임이 짧은 편이고 배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고신속이나 극신속 유저는 거의 없다. 마이너 중에 마이너 극신속 세팅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가짤 채널을 참고하길 바란다. 보통 극치명은 구원, 신속 한부이면 환각을 입는 것이 국룰이지만 극치명에 환각셋을 입어도 된다. 극치명 환각셋은 지적이 거의 100%에 가깝게 찍히는데 예둠과 회심, 추가 피해 주는 피해의 효율을 모두 계산하면 극치명이라도 환각셋이 구원셋보다 더 강력하다. 하지만 파티의 치명 시너지가 한 명이라도 붙게 된다면 구원셋이 더 좋다. 본인이 극치명을 갈지 신속 한부위를 갈지는 보석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9홍 이상이라면 극치명, 7홍 이하라면 신속 한부위를 섞어주는 것이 좋다. 보석이 7홍 이하인데 극치명을 가게 되면 산책 시간이 조금 길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을 섞어서 쿨타임을 보완하는 원리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스킬트리는 431, 422, 333이다. 숫자는 채용하는 일반 스킬, 드론 스킬, 합작 스킬의 개수이다. 예를 들어 431은 일반 스킬 4개, 드론 스킬 3개, 합작 스킬 1개를 채용하는 트리를 일컫는다. 431은 벨페 이후 떠오른 스킬 트리로 가장 높은 딜 압축률을 갖고 있으며 기믹 수행력도 아주 뛰어난 해방미인격 스킬 트리이다. 사이는 가장 클래식한 스킬 트리로 페스컨이 거의 필요치 않으며 화려하고 타격감이 가장 뛰어나다. 다만 스킬 모션이 긴 편이고 딜 압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332는 가장 고점에 가까운 스킬 트리로 한 사이클 데미지가 강력하며 사이클이 유연하여 실전성도 우수하지만 배터리 압박이 심한 편이다. 각각의 스킬 트리의 자세한 원리와 실전 영상은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길 바라며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택하길 바란다. 고점이 어쩌고 압축률이 저쩌고 해도 결국 자기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것이 가장 좋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기동 타격으로 공이속 버프를 챙기고 해당 버프 안에 주력기를 넣는 것이다. 이때 드론 스킬과 SMG 스킬은 연계하여 딜을 압축할 수 있다. 레미아발 배드 전술 이런 식으로 스킬을 사용하면 두 개의 스킬을 거의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실전에서는 변수가 많아 사이클이 일정하게 굴러가지 않는 경우가 잦으니 쿨타임이 돌아오는 대로 사용해주면 된다. 회수컨은 매 드론 스킬 이후 수동으로 드론을 회수하여 드론 스킬 특유의 딜레이를 없애는 잡기수이다. 회수컨을 하냐 마냐로 기술 스카의 숙련도는 크게 갈린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 스카를 플레이함에 있어 진입 장벽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기술 스카 중 유일하게 한 명의 에스더 유저가 있다. 주스라는 닉네임으로 9월 8일부로 엘라 8강을 달성하였다. 유산으로 도배된 스카우터 순위 중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판타지적 세계관에서 마법이나 초능력이 아닌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감성이 가장 잘 살아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한다. 스킬들의 사운드와 타격감이 아주 일품이며 백어택이나 아덴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다. 즉, 하는 만큼 딜이 뽑히고 딜 넣는 과정 자체도 매우 재미있다. 한방 딜러나 아덴 딜러처럼 기믹 타이밍을 활용하지 못하는 대신 남들이 딜을 못하는 순간에도 딜을 우겨넣는 센스가 필요하다. 남들보다 바쁘게 딜을 넣어야 하고 딜각을 최대한 쪼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기술 스카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모쪼록 다음 벨페에서는 드론 스킬 타점 개선, 아덴 차별화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 지금까지 모모코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